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전기차 붐이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사고 싶습니까?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떤 브랜드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지,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는 어느 정도로 고려되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자동차 미디어 카그루스는 미국의 자동차 보유자 1097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어떤 브랜드를 고려할지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소개해드려봅니다. 아직 전기차를 사지 않은 분들은 언제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인들은 향후 5년 이내에 30%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35%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52%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32%가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보면 꽤 높지 않습니까? 향후 구입 시 바디 타입별로 희망하는 차종 질문에서는 여전히 SUV가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복수 응답의 영향도 있지만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 승용 세단, 해치백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기차로 승용차가 살아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개발할 때 어느 회사 차, 어느 브랜드에 가장 신뢰를 보내고 있을까요? 바디 단간차 문제, 도장 품질 문제부터 주행 중 충돌 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테슬라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요타와의 격차는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는 3년 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조사도 있습니다. 미국 픽업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하여 지켜온 포드의 F-150 전기차와 GM의 험머 EV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차를 고려하느냐의 질문에 약간 차이로 사이버 트럭 구입 고려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혁신을 앞세운 기술 앞에서 역사와 전통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면 미국 고객들은 테슬라를 맹신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파괴적 이노베이션의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객들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브랜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1위는 테슬라입니다. 2위, 3위는 토요타, 혼다로 이 세 개의 브랜드의 고려율이 타 브랜드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포드, 수바루, GM, 닛산이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 독일의 BMW와 아우디의 순입니다. 판매 규모를 고려하여 보면 있어야 할 브랜드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벤츠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구입 고려 비율은 22%로 토요타, 혼다와 비교하면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구입 고려 비율로 과연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차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GM, 포드, 닛산, BMW, 아우디가 현대차보다 높은 구매 고려율을 보였다는 것은 현재의 판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출시도 하지 않고 전기차 개발에 뒤늦었다고 평가되는 토요타, 혼다가 테슬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2, 3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바루가 만드는 전기차를 GM, 닛산, 아우디, BMW가 만드는 전기차보다 더 많이 고려하겠다는 미국 고객들의 생각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바루는 토요타와 공동으로 첫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판매 100만 대도 안 되는 메이커이고 상반기 미국에서의 판매도 현대 기아에 처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 고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머릿속에 각인된 인식으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된 인식은 한마디로 브랜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수바루 같은 브랜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평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사 기관과 자동차 전문 사이트 등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저는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를 비중있게 봐왔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광고의 효과가 없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과 600만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11년부터 21년까지 매년 발표하는 탑10 차종을 주요 세그먼트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일본 업체들 특히 수바루가 상위의 구입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컴팩트카 세그먼트에서는 수바루의 임프레사와 토요타의 코롤라가 장기간에 걸쳐 압도적인 고객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0년, 11년 한때 현대차의 엘란트라가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미드사이즈급에서는 일본이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 닛산의 알티마, 그리고 스바루의 레가시에 대한 미국 고객들의 강한 지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K5가 17년 1위를 했지만 1년 이상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스몰 SUV급에서는 토요타의 RAV4, 혼다 CR-V에 대한 지지도 있었지만 스바루의 포레스터는 14년부터 계속하여 1위 자리를 지키며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미드사이즈 SUV에서는 토요타의 하이랜더와 스바루의 어센드 등이 강력한 고객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도 미국 공장 생산 핵심 판매 차종으로 육성한 결과 소렌토는 두 번, 산타페는 한 차례 1위를 했습니다. 한국차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차 특히 스바루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매우 오랫동안 높게 평가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축적이 결과가 반영되어 아직 전기차를 개발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고 있는 토요타와 혼다, 스바루차를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스바루는 브랜드 전략을 가장 잘 이행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상품 전개, 독특한 마케팅으로 매우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 특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되는 컨슈머 리포트의 브랜드 스코어에서도 특히 스바루는 오랫동안 1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타 세그먼트에서 현대 기아가 세그먼트 1위를 하고 있다는 굿뉴스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19년 코나는 서브컴팩트 SUV 세그에서 1위를 하였고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3륜 시트 세그먼트에서 20년, 21년 연속하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이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4, 5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전기차 시대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차와 신모델 러시의 황금 사이클을 맞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기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은 한정되고 있습니다. 딜러들이 재고는 역대 최단기 재고 수준입니다. 재고 부담이 없어지면서 판촉비도 대당 $1,000 이상 대폭적으로 낮추면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현대차의 실력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링크플런스와 협업하여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매월 발표하는 US 오토모티브 소셜 인텔리전스 업데이트의 조사 결과에는 개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와 웹사이트 리뷰를 통하여 매일 언급되는 부정적, 긍정적 언급 내용을 종합합니다. 이 모여진 정보를 다시 퍼포먼스부터 퀄리티까지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마다 10위까지 랭킹을 매기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테슬라는 고객 만족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1위를, 도요타는 고객 만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잘 나가고 있는데도 각 항목 랭킹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테크 디지털 분야에서는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N브랜드를 도입하여 퍼포먼스를 홍보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디자인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지만 이들 영역에서의 평가 순위는 거의 10위 안에 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과 value for 이미지에 대한 언급 순위도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구글 서치 트렌드 결과를 기아와 비교해도 줄곧 열세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진단해보면 강력한 홍보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광고로 고객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홍보로는 훨씬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특수도 반도체의 부족도 언젠가는 끝나 다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25년 100만 대 판매 비전과 전기차 리더의 자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올 겨울부터 판매 전장에 돌입합니다. 사전 런칭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미국 고객들의 구입 고려율이 매우 높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틀렸음을 증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